자, 다시 돌아왔습니다. 2010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문제였고요. 아, 이거는 여러분들 국어국문인데 A 지점의 수평 반려. 이제 여러분들 바로 내가 풀수 있는 방법 힌트를 드릴게요.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예, 이거는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. H A가 있을 거고 V A, 그냥 H B가 있을 거고. 그 다음 VP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A 지점의 수평발레이잖아. 이걸 구해라고 하잖아.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. 시그마 M, B는 0, 오른쪽 플러스 VA 곱하기 12,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6은 0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2분의 6인데 2분의 6이에요. 여기에 말 그대로 MB니까, 여기서, 2분의 B, 뭐, 2분의 0, 어디? 이게,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야. 가운데에. 4, 6, 24가 한 방에 때린다는 거죠. 이게 얼마? 3m. 따라서, VA는 6 나옵니다. 6입니다. 그렇다면, H에는 어떻게? 그렇지. 이 부분만 들고 들어가요. 시그마 MC는 0 플러스 6 곱하기 6은 마이너스 HA 곱하기 6은 0. 따라서 HA는 6 TF. 선생님 생각에도 임용고시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시험에 논술로 되는 시험은 절대 안 넘어 되는 것이. 근데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정전 아치에 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, 여러분들. 힌지 C점의 전단형 C입니다. 2012년 서울시 국어국문 시험이었고요. 자, 이렇게 봅시다. 그냥 천천히. 첫 번째 뭐 한다? 그렇지. 반력을, 위치를 잡는다. 맞죠? 이렇게 수직 반력, 수평 반력을 잡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? C점이니까. 이거를 떼가지고 오면 되죠. 그러면, 어디를 기준점? 당신의 마음, B점. 시그마, M, B는 0. 시계방향 플러스. VA 곱하기 10. 맞죠? VA 곱하기 10. 맞죠?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5 곱하기 2는 0. 따라서, VA는 3kN. 올라가는 거. 맞죠? 이거 얼마? 3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. 이거는 시점에서 이 끊기잖아. 그러면 여기서 바로 때려버리세요. 시그마 FY는 0. 올라가는 거 플러스 3 마이너스 SC는 0. 따라서 SC는 3. 무슨 말이냐? 이 부분을 잘라왔어요. HC가 전단력 구했잖아. 그 다음에 NC가 나요. HA가 얼마? 필요 없죠. C점이 전단이니까. VA는 3. 여기서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. 자, 2012년 서울시고요.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